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하지원. 다시 한번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. 아유, 씨, 오늘 컨디션 좀 안 좋더라. 어쩐지. 헤드 연예인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여기는 신부섭 촬영 현장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신부섭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런 거 자주 하던데? 공방송 엠넷 와이드 연예인 뉴스. 조용! 롤! 40일 미대라! 자, 아줌마 같은 머리 쓰고는 써도 여전히 멋있는 권상우 씨.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김인권 씨에게 조언을 듣는데요. 반일도 내팽개치고 열심히 듣습니다. 야! 컷! 너 같으면 야, 공인 씨한테. 촬영 후 모니터를 해보는데요.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는 표정입니다. 여유 있게 딸기를 먹으며 모니터하는 권상우 씨의 모습이 꼭 휴가 온 사람 같기도 하고요. 지방이고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촬영을 하니까 방해 요건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원활하게 촬영이 이루어지고 되게 휴가 온 기분이고요. 제가 이제 하지원 씨를 세례받게 하려고 꼬시는데 세례를 안 받고 있어요. 그런 장면을 찍던. 자, 권상우 씨, 하지원 씨 옆에 슬쩍 앉아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보는데요. 하지원 씨의 반응이 영시 큰둥합니다. 자, 작전을 바꿔서 선물 공세에 들어간 권상우 씨. 여전히 무심한 하지원 씨를 보니까 선물을 잘못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자, 권상우 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는데요. 절대 넘어오지 않는 하지원 씨. 읽으라고 준 성경책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합니다. 제가 사실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결혼하려고 왔는데요. 채워가지고요. 다시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유치원 애기들 이렇게 지도하고요. 여러 가지 해요.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. 정체가 뭐야? 정체요? 배우예요. 자, 오늘은 유치원 교사로 변신한 하지원 씨. 아이들